초코파이? 애들아, 너네 초코파이 좋아하지? 이 공식을 외울 땐 초코파이를 생각하면 진짜 쉽거든? 봐봐. 파이. 파이. 딱 이렇게 외우면 헷갈리지 않더라고. 전주 초코파이 먹고 싶다. 어, 도요바, 너 전주 초코파이 먹어봤어? 네. 제가 을지중 선배한테 받아봐서 아는데 뭐 먹을만 하더라고요. 그래? 선생님은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. 자, 아무튼 다음 문제 해보자. 선생님, 전주 초코파이가 뭐예요? 그 전주에서만 파는 초코파이인데. 전주 초코파이 딱이네. 좀 있으면 화이트데이니까 전주 가서 전주 초코파이 자 선생님 선물로 자 다 주웠어요. 끝났네. 전주 가서. 근데 네가 전주까지 가.